자, 드디어 제6과 제14강. 아, 여러분, 앞 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지금 6과에 많은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에 1과에서, 앞과까지를 반복해서 익숙해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구술고사, 그 다음에 실기,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강, 6과제 14강 60번. 다음 중 기상의 물리적 과정을 초래하는 원인은 습기 외우면 되는 거고, 다음 중 안정된 기단의 안정. 자, 안정된 기단의 특성을 올바르게 묶는 것은 자, 시정불량, 연속성 강우, 청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운은 하청으로부터 가열된 청운은 공기의 상하 이동이 거의 없는 대기에서 발생하며 회색 구름으로 안개 이슬비를 내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정된 기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말이죠. 기단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 하청으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은 수직 적운형 구름이 생기니까 난기류가 형성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래에서부터 냉각이 일어나면은 안정이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가열이 일어나면 안정은커녕 스케이트 타다가 쭉 얼음이 꺼져버리는 경우 똑같은 거죠.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63번 적 권적운이 렌즈 모양을 형성할 때 예상되는 기상 난류 렌즈 하면은 난류죠. 다음 중 바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기압 차이. 그렇죠. 고기압이면은 바람이 하강하고 저기압이면 상승한다. 다음 중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것. 습도. 다음 중 뇌우가 발생할 경우 항상 함께 동반하는 거. 뇌우 번개죠, 번개. Thunderstorm. 뇌우 번개. 다음 중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되기 직전 또는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시험에 항상 나오죠.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불다가 우리 맨날 기상 예보 나오잖아요. 이제 소멸되기 직전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다. 자,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그다음에 육지에서 상륙한 이후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멸되기 직전 열대성 저기압, 소멸되면서는 온대성 저기압.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탐중 하청운. 자, 청운이 뭐냐면은 수라트 해가지고 청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ST로 표현하죠. 다음 중 태풍의 발생 지역 호칭으로 올바르지 않는가? 이거 왜 안 해야 되겠죠? 자, 극동 지방 타이푼 왜 안 오세요? 인도 지방 사이클론, 북미 지방 허리케인. 자, 윌리 윌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윌리 윌리. 70번. 다음 중 열대성 저기압. 아까 했죠. 올바르지 않는 거. 자, 4번 볼까요? 하청에서 태풍 진행 방향이 좌측 태풍 난류 일반 기류와 같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태풍의 바람은 진행 방향의 우측이 강하다. 우측에 있으면은 강하다. 하청 바람은 지표 마찰에 의해 상승보다 약하다. 하청 바람은 지표면에 마찰을 부딪혔으며 상쇄되니까 바람이 약해진다 이 말. 하청에는 더욱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약해진다. 왜냐하면 마찰력을 통과한 여러분 브레이크 잡을 때 거칠거칠한 부분을 통과하면서 자동차가 결국은 설 수 있도록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요금소 낼 때 하이패스 말고 다른 지역을 통과할 때는 돈이 직접 손으로 받을 때는 그게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감소시키죠. 71. 다음 중 대기 현상 포함되지 않는가? B. 선풍 안개 일출. 일출은 그거 한 게 없죠. 다음 중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절이 나와 있잖아요. 계절. 계절풍이죠. 다음 중 산악지방에서 주간에는 산사면이, 햇빛을 받아들이는 온도가 상승해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곡풍. 이게 산사면 나왔잖아. 벌써 곡풍. 폐현상. 우리 그 강원도와 이쪽으로 건너올 때 오는 게 폐현상이라서 올바르지 않는 거. 한국의 영서지방에서 계절과 환경지구는 고온건조한 게 아니라 늦은 봄과 여름의 폐현상. 반드시 구름을 동반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다. 75번. 다음 중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올바르지 않는 거. 습도가 높으면은 공기 밀도가 낮아져 양력 발생이 감소된다. 공기 밀도가 높으면 양력 발생이 증가돼가지고 빨리 그 부양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한 강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제가 이 6과를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이제 7과부터 12과까지는 법률에 관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